이번에는 재밌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인스타 보시면 무물 많이 하시죠? 그거 알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아요. 그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MZ세대 친구들이. 그쵸? 그쵸, 그쵸. 네. 무물 형식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도록 Q&A, 팝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영상을 조각 모음 해왔는데 네. 여러분들도 본인의 영상을 이렇게 조각 모음 하셔서 네. 미리 컷 편집을 해주시고 컷 편집을 미리 해놓은 이제 영상을 끌어오는 거죠? 그쵸. 제가 올려놓은 화이트 질문창이라는 네.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기소개용으로 기발한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질문보다는 이제 제가 디자인 측면에서 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 컬러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 컬러들을 구성하실 때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좀 비비드한 컬러나 내가 조금 차분한 성격이다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하시거나 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네. 프로필 사진 적용하는 법 있죠? 네. 그거를 똑같이 해주실게요. 네. 여기 원을 하나 네, 그려주시고 네.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번 네. 클래스 때 배웠던 부분이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스케일 해주시고 중첩. 네, 중첩. 오!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우등생. 여기에 트랙 매트키 넣어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스터홀스 프리미어 컴포저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타자가 쳐지는 듯한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좋습니다. 왜냐면 또 질문을 입력하는 느낌이 그쵸. 나니까.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이 이제 빠르게 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 클래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폰트 사이즈를 신경 써서 네. 네. 설정을 해주시고 원하는 질문 뭐 자소서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은 네. 뭐 학력이라든지 본인이 수상했던 경력 아니면은 네. 뭐 자기가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Education Level 영어로 적어줄게요. 밑에는 답변을 써야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답변 써주시고 골드 대신에 여기는 레귤러로 차이를 좀 주겠습니다. 그쵸. 그래야지 약간 질문과 답변의 차이가 딱 비교가 되죠. 네, 이렇게 질문창을 완성을 하셨으면 네. 여기 이제 모션을 줘볼 건데요. 얘네를 우선은 옆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나 해놓습니다. 다음 질문에 쓰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중첩을 또 해줄게요. 이번에 중첩 많이 쓰죠. 그쵸. 전 클래스에서 배웠던 스티커가 팝업되는 효과 있죠? 네. 여기에 모션을 클릭해주고 네. 컨트롤 C를 해주시고 이 클립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V를 하면 이런 식으로 효과 자체가 팝업 효과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위치 스케일이나 이 가운데 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위치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리셋 버튼 눌러줄게요. 네. 네, 여기 기준점 리셋하고 네. 여기 리셋하고 하시면 가운데에 네. 놓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무물창이 팝업으로 뜨는 효과를 만드실 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팝업 효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팝업 효과 외에도 조금 더 스티커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 뒤틀기 변이라는 효과를 효과 탭에서 검색해 주시고 뒤틀기까지만 쳐서 넣어줘. 양은 6, 크기는 50, 오프셋은 시작 부분에 이렇게 찍어주시고 오프셋을 시작 부분에 키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끝부분쯤에 와서 여기 X축을 3000만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맨 끝으로 얘를 드래그해서 끝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막 꿀렁꿀렁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만 하면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더 귀여운 키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간 포스터화라는 효과를 검색해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프레임 속도를 4프레임으로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귀엽고 아기자기 꾸물꾸물한 그런 느낌의 스티커가
완성이 됩니다. 단축키나 Ctrl-C, Ctrl-V 복사키 같은 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네. 반복 작업 같은 거를 단축해서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 7단계 트랜지션 영상 적용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해주는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 저희의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플러그인이 있죠. 미스터 홀스의 네. 프리미어 컴포저라는 플러그인 네. 들어와 주시고 여기에 트랜지션, 여기 보시면 많은 트랜지션 효과들이 있습니다. 진짜 효과 많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네. 저희 이제 줌인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제 영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빠져든다 이거. 네, 줌인 효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밋밋했던 트랜지션에서 이렇게 오! 화면이 딱 트랜지션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의 꽃이죠? 네, BGM을 적용해 볼 건데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클립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오디오 탭에 들어와서 네. 어도비 스톡에 보시면 여기 네. 뭐 배경, 브라스, 블루스, 영화 이런 식으로 진짜 온갖 많아. 무드별로, 장르별로 네. 노래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뭐 로맨틱이다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로맨틱한 음악들이 쫙 나오고 우와. 여기 보시면 템포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낮으면은 네네. 조금 더 막 느리고 네. 약간 분위기 있고 약간 그런 음악이고 빠르면은 신나는 음악 하실 수 있고 네네. 여기 진짜 꿀팁이 있는데 네. 내가 쓰고 싶은 노래는 5분짜리야. 네. 그러면은 자르기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래 음악의 길이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정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도비에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노래 이런 식으로 이런 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펑키한 느낌 이런 식으로 무드와 장르를 세분화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응용해 주시면 어도비 스톡에서 오디오 사운드들 진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딱 봐도 정말 그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만들 때 중요한 센스 중에 하나가 박자감이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네. 네, 이런 박자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컷 편집을 해왔는데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서 왔어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이번에 또 어도비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서 네. 장면 편집 탐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요거를 눌러주시면 네. 우와. 이렇게 제가 컷 편집했던 순서대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려 있어요. 장면마다.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이제 BGM을 설정하실 때 네. 이런 식으로 비트에 맞춰서 네. 컷 편집을 쪼개서 해주시면 훨씬 센스 있는 영상을 그쵸.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도 살고 그쵸? 네. 정말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서 영상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보면서 저는 계속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막연히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씩 조금씩 해나가시다 보면은 나만의 스타일, 취향, 개성이 담긴 영상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클래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